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생명존중 강좌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4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주차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이 바로 보조생식 또 그에 따른 윤리, 그래서 보조생식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고, 더불어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 그리고 자세한 그런 관련 내용들을 갖다가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도 제출을 해주셨고 해서 그런데요. 자, 오늘 그러면 보조생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보조생식 수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생식술이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신체 밖에서 난자와 그리고 정자 등 생식세포 이런 것들을 다루어서 불임, 최근에는 불임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난임, 그러니까 임신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에 난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난임이라고 하는 것을 치료하는 그러한 내용, 이런 것들을 보조생식술이라고 하고요. 또 그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보조생식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임신의 과정은 첫 번째 요 난소로부터 난자가 여성의 난소로부터 난자가 배출이 되면 그래서 나팔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 남성으로부터 배출이 된 정자가 나팔관으로 진입을 해서 그래서 바로 나팔관 내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 수정과 동시에 이제 수정란으로서 이제 세포 분열을 갖든지 하게 되죠. 그래서 한 1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세포가 두 개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고, 그리고, 한 4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8세포 정도로, 8개의 세포 정도로 이제 분열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바로, 저렇게 자궁으로 이동을 해서 한 7일 정도가 되면 자궁 내에 이제 착상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배란, 그리고 나팔관에서 수정, 또, 수정란이 자궁에서 착상이 됨으로써 이제 비로소 임신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쵸?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이게 지난 주에 살펴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경우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의료술 갖다 보조생식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보조생식술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 난자의 문제, 정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이제 채취 과정. 그리고 두 번째가 실험실 내에서 이를 이제 이들을 난자가 되든 정자가 되든 건강한 난자, 건강한 정자를 갖다 가려내거나 뭐 이러한 이제 일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실험실에서 이러한 채취된 난자라든가 정자를 다루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요 다루는 과정에는 이제 수정까지 이제 시험관 내에서의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된 시험관 내에서 수정이 된 수정란을 다시 자궁에 이식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건강한 난자 또 건강한 이제 정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난자 및 정자의 채취뿐만이 아니라 기증 또는 그것을 다루는 일련의 모든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보조생식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는 우리가 보조생식술이라는 의미로 넓은 의미에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그것을 이제 좁은 의미로 세밀하게 보조생식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중에는 체외 수정에 의한 배아 생성 그리고 이것을 갖다 이제 이식하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험관 아기 시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관에서 저렇게 수정을 하고 그
수정란을 갖다가 다시 이제 자궁내에다 착상시키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험관 아기의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그런 시술을 보조생식술 이렇게 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험관에 난자를 갖다 채취를 하고 정자를 채취한 것을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고 그 수정된 수정란을 갖다가 다시 저렇게 자궁에 착상시키는 이러한 시험관 아기 시술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보조생식술이라고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한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 그런 의미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보조생식술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조생식술 현황은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험관 아기 시술의 성공률은 한 전혀 안 될 경우도 있고요. 그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한 반 정도 성공률. 를 갖다 가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아이를 얻고자 하는 여성의 나이라든가 또는 정자의 상태라든가 이식 배아의 수라든가 또는 시술 의료기관의 어떤 이제 기술적인 그런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성공률이 달라지는 거죠. 또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서는 난자의 채취, 배아 이식 과정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약물 주사라든가 복용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또 그걸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난자라든가 정자의 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매를 하고 또는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이런 것들도 또 문제점을 등장을 하게 됐고요. 한편에서는 어떤 대리모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를 갖다 출산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제 발생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우리 같이 보시겠지만은 태국에서는 대리모 여성에서 이제 아이를 갖다 이제 출산을 했지만은 그 출산한 아이가 기형이야. 그래서 의뢰를 한 사람이 그 아이를 갖다 데려가지 않고 포기를 해서 이러한 부담을 갖다가 대리모가 떠안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어려운 문제점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 보조생식술의 시험관 아기 시술, 인공수정 시술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러한 인공 그 수정을 갖다 포함한 보조생식술, 이거는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러한 재해석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해요. 이를테면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에 의한 생식이 아닌 의학의 힘을 갖다가 빌려서 인간의 생식 기능인 즉 아이를 출산하는 데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의료 기술 이거를 갖다 다 보조 생식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재해석이 있고요. 이러한 이제 최근에 재해석과 더불어서 그렇다면은 인공수정은 어떻게, 보조생식술은 어떻게 시술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공수정 시술을 갖다 들 수가 있어요. 바로 인공수정 시술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예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이러한 수정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아주 간단한 그런 방법으로 남성의 정액 속에 있는 건강한 정자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여성의 자궁내로 직접 주입하게 되는 그러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성의 경우에 배란이 유도된 이제 배란을 유도를 시켜서 이제 난자가 이제 존재를 해야지 뭐 이렇게 자궁내에다가 정자를 갖다가 주입을 시켜도 수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지만 비교적 단순한 그런 이제 시술 방법이시죠. 이것이 이제 인공수정 시술이라는 첫 번째 이제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체외 수정이에요. 이렇게 여성의 자궁내에 정자를 갖다 주입해서 수정이 되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방법. 근데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성의 이제 질내에서 혹은 자궁 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정자들이. 그러한 이제 특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려운 경우에는 두 번째 체외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시험관 시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제 시험관 시술은 첫 번째가 여성으로부터 배란을 갖다가 유도를 해서 그래서 난자를 갖다 이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으로는 남성의 정자를 갖다 이제 채취하는 건데 남성의 정액으로부터 건강한 정자를 갖다가 채취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채취된 난자 그리고 정자를 갖다가 바로 체외에서 즉 시험관에서 수정을 갖다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렇게 시험관에서 수정이 된그 수정란, 그 수정란을 이제 자궁에 착상시키는 이러한 과정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 일련의 과정을 갖다 우리가 체외 수정 혹은 시험관학의 시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우리 시험관학의 시술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여성으로부터의 건강한 난자를 채취를 하고 남성으로부터 건강한 정자를 갖다 이제 채취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과정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요. 이렇게 과배란 유도 그리고 배란 검사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 통해서 난자를 갖다가 이제 여성으로부터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갖다 통해서 이 과배란 유도를 하게 되고 난포를 자극해서 난자가 이제 성숙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배란이 되는 그런 난자를 갖다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과배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근육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사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보통 생리 두 번째 내지는 3일째 투여를 하기 시작해서 난포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이러한 이제 과정을 갖다가 거쳐가지고 하나만 딱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배란 유도에 의해서 이제 배란을 갖다 여러 난자를 갖다 이제 유도를 해서 대략 한 HCG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호르몬 주사를 갖다 이제 한 후에 한어 34시간에서 36시간 후에 난자를 갖다 이제 채취를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몇 개의 난자를 갖다가 채취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난자를 갖다가 채취를 이제 하게 되고요. 난자 채취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난자를 갖다가 이제 난포액 난자를 포함하고 있는 난포액을 동시에 이렇게 흡입을 해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난자 채취를 하는 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회복하는데 보통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 이제 귀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난자 채취하는 이제 그 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남성으로부터 정액을 갖다 채취를 해서 그래서 건강한 난자를 갖다가 다시 이제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건강한 난자를 갖다 고르게 되는 과정인 정액 채취는 이제 한 3일 동안 금욕을 갖다 이제 한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액을 갖다가 기증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정자를 갖다가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난자를 채취하고 정자를 갖다 채취를 하게 되면은 걔네들을 갖다 이제는 시험관에서 이제 수정을 갖다 이제 시키게 되죠. 그래서 시험관 내에서 수정 및 수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이렇게 수정란이 하루가 되고 보통 한 이틀 정도가 되면은 한 4세포 정도로 돼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가면서 한 번, 두 번의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3일이 지나면 8세포기가 되고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5일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포백이 배아가 되는 거예요. 포백이 배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궁에 착상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떤
그 줄기세포로 이제 진행돼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험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과정에서는 난자 채취한 날로부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착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트 황체 호르몬 주사를 갖다가 여러분 여성한테는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에서 이 수정란이 정상적으로 착상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이 전부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채취가 된 이제 수정란, 예. 이렇게 시험관에서 이제 수정을 한 이 수정란들은 이제 바로 배아로 이제 배양을 한 상태에서 비로소 이제 자궁 내에 착상을 시키도록 주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배아를 갖다 이식하는 거는 보통 난자를 채취한 한 3일에서 5일 정도 후, 예, 수정이 일어나고서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난자를 채취를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수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은 그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같은 시험관 내에서 이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3일에서 한 5일 후 정도가 되면은 바로 저렇게 포백기에 있는 배아를 갖다가 자궁 내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정란 배아 이식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바로 그 이제 배아를 갖다가 활발하게 영양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몸의 상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절한 그런 이제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제대로 착상이 됐는지, 즉 제대로 임신에 성공을 했는지라고 하는 이제 임신 반응 검사를 이후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난자 채취 후에 한 12일에서 15일 이때 이제 임신에 성공을 하게 되면, 즉 배아를 갖다가 착상을 시켜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난자 채취로부터 계산을 한다면 한 12일에서 15일 정도. 예,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임신 반응에 의한 그런 이제 호르몬들을 갖다 우리가, 그 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혈압검사상 임신이 된 경우에 한 이틀 간격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혈액검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수치가 정상적으로,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으로, 예,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예, 태낭이 이제 형성이 됐는지, 즉, 제대로 착상을 해서 잘 이제, 성장을 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단계에서, 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뭐, 임신이 중지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보조 생식술,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들인데요. 바로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난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조 생식술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또 난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임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성의 생리 주기는 28일에서 30일이며 생리 시작 약 2주 후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되어 난관으로 들어갑니다. 배란기에 부부관계를 하면 남성의 정자는 자궁을 거쳐 난관에서 난자와 만나 수정됩니다. 이 수정란이 자궁으로 들어가 착상하면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난임의 정의와 현황. 정확히 난임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며 임신을 원하는데도 1년간 임신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한다면 1년 이내에 80에서 90%가 임신에 성공합니다. 요즘은 주위에 난임 부부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여성이 결혼을 늦게 하고 임신을 30대 후반이나 40대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는 사회현상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에서는 35세 이후에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3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이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수도 줄어들고 난자의 질도 약해져 유산율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난임 치료 기술의 발전을 너무 믿지 말고 35세 이전에 아기를 낳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난임의 원인. 난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난임의 원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여성 측 원인이 50% 정도이고 남성 측 원인이 35%,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이 10% 등입니다. 여성의 난임 원인 중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난관 이상과 배란 장애입니다. 그 외 자궁의 이상이나 면역학적 원인 등도 임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 측 원인은 정자의 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저하된 경우, 정자의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외 정계정맥류, 성기능장애, 성기기염, 정관폐쇄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난임 진단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임 검사. 난임의 진단 및 검사. 병원은 언제 방문해야 하나요? 정확한 난임 진단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부인 검사의 경우 생리 주기에 따라 시행하게 되며 월경 시작 2일에서 3일 사이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난임 검사는 주치의 선생님과의 문진, 일반 건강검진, 호르몬 검사, 질식 자궁 초음파, 자궁난관 조영 촬영, 정액검사 등이 있습니다. 질식 자궁 초음파는 난소와 자궁의 상태를 파악하며 배란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궁난관 조영 촬영은 생리가 완전히 끝나고 2일 후부터 배란되기 3-4일 전에 시행하며 자궁의 상태와 난관이 뚫려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액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액검사는 난임검사를 시작 시에 여성과 함께 시행합니다. 정액검사는 2-3일간 금욕기간 후 컨디션이 좋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남성에게도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특수검사. 특수난임검사는 어떤 건가요? 네. 요게 영상이 꽤 길어요. 1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저희가 이렇게 그 강의 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아서 제가 중간에 이제 끊었고요. 요 이후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그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난자의 채취라든가 시험관에서의 어떤 수정, 그리고 또 이제 배양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자궁 내에다가 수정된 수정란을 갖다 착상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에 그 주소라든가 나와 있으니까 꼭 끝까지 그 보시도록 바라고요. 바로 이렇게 난임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 생식술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관을 통해서 배양이 된, 수정이 되고 배양이 된 그러한 이제 수정란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배아는 이렇게 냉동 시켜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액체 질서 속에다가 수정란을 갖다가 얼려가지고 그대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수정이 된 거예요. 이미 수정이 된 배아예요. 그래서 난임 부부의 경우 수정란 중에서 일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두 개만 난제를 갖다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채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수정란을 갖다 얻을 수 있어요. 그 시술 과정에서.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만 첫 번째 시술을 해서 성공이 되면 이제, 환경에 따라서 터울을 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켜서 두 번째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가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바로 냉동배 이식을 갖다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들, 이런 과정들은 부작용을 갖다 이제 낳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배란을 유도하고 난자를 채취하고 또 실험실 내에서 어떤 수정하는 과정, 그리고 배양을 통해서 배아를 생성하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 약물이라든가 또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작용들 또는 어떤 약물에 의한 후유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첫 번째가 약물 부작용, 두 번째가 난자 채취 과정에서 또 뭐 호르몬 주사도 맞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난자 채취로 인한 이제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고, 세 번째가 자궁 내 착상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자궁 외 임신이라든가 또는 잘못돼가지고 유산이 이제 생긴다라든가 또 다태 임신은 이제 쌍둥이, 삼둥이 경우에 따라는 뭐 사둥이까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란을 갖다가 배아된 그 수정란을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태 임신 그로 인한 이제 조기 출산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문제점 중에서 바로 태국의 요 대리모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식 세포를 갖다 이제 물질화해서 매매하거나 기증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에서 일어난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리모로 인한 그런 이제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태국에서 대리모 출산된 아기 15명의 생부가 동일 일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유전자 검사 결과 시게타 미츠도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일본인 사업가가 대리모 출산된 아기 15명의 생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대리모 출산된 아기들이 한꺼번에 발견돼 판문이 일자 자신이 생부임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신의 유전자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왜 이렇게 많은 아기들을 대리모 출산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방콕 시내 아파트에서 대리모 출산된 아기 9명이 한꺼번에 발견됐으며 이 남성은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 밖으로 출국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대리모 출산을 통해서 아기 15명, 일본인이 이러한 일을 갖다가 이제 했다는 그런 이제 그 발표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민폐를 끼쳤던 강날두라고 얘기하는, 그죠? 아니, 날강두라고 얘기하는 호날두도 사실은 대리모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그 전에도 이미 대리모를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그 첫째, 뭐 둘째, 이렇게 이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호날두 영상. 축구선수 호날두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여러 번 얻었습니다. 호날두는 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은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 본인이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고, 아이가 지금 넷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첫째 쌍둥이 같은 경우를 지난 6월에 대리모를 통해서 낳았다고 하죠. 그냥 세간에서 짐작을 하기는 우리보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든가 이런 쪽은 부부가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면 네. 여성이 받게 되는 재산분할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우리는 한 15년, 20년 해야 한 뭐 3분의 1 절반 정도를 받는데 거기 결혼했다가 바로 헤어지더라도 거의 절반을 여성에게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내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대리모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여자 친구의 아이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아이가 넷이나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미혼이고요.
여자친구의 아이는 또 자연분만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리모로 나왔다고 해서 나쁜 아빠냐, 아빠로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는 이제 돈 때문이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사실은 뭐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사실은 이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이런 그렇죠.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혈들도 결혼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쉽지는 않지만 아이 아빠는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는데 어쨌든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행동을 계속 이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호날두가 이렇게 대리모를 통해서도 첫째 테오라고 하는 아이를 얻었고 두 번째는 대리모를 통해서 쌍둥이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이가 여자친구를 통해서 얻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결혼을 했다는 이제 소식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텐데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